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 문장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토픽이나 다른 예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종종 얘기를 이미 해왔던 부분인데, 오늘 그것을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문장 구성뿐만 아니라 그 연구 논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 초록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할 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의 의견은 그냥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과학기술 연구 논문이잖아요. 과학기술 연구 논문이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명료성이다. 즉, 무슨 내용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모호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더라도 독자들이 읽었을 때, 아, 이 사람은 틀린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명료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문장을 구성할 때도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혹시나 독자들 입장에서 지금 쓰는 내용이 독자들이 이거를 말하는지 저거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문장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표현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모호성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명료성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1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두 번째로는 경제성이죠.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그 공간을 적게 잡아먹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소로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당연히 명확하게 명료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할수 있는 거랑, 예를 들어서 반 페이지만에 그것을 할수 있는 거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두 칸짜리 그림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랑 한 칸짜리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랑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공간과 지면,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제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미성이죠. 그 글이 수려하고 아름다우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학기술 연구 논문이니까 명료하고 경제성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를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는 당연히 그 문장이 수리하고 아름다우면 좋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과학기술 논문뿐만 아니라 뭐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칼럼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 때도 항상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하겠죠. 최대한 멋있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표현으로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명료성이나 경제성에 비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구성할 때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초록을 생각하거나 할 때에 항상 이런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구 논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타이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요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록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에 이미 초록의 최대 글자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초록의 최대 글자 수가 200월드라고 했을 때이 안에서 최대한 명료하게 작성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경제성을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이 전체를 봤을 때는 굳이 경제성을 생각한다고 해서 200단어를 줬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할 거야 해서 이거를 나는 100단어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타이틀도 마찬가지고, 타이틀도 어느 정도 길이가 정해져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이틀 길이가 뭐 30자다. 근데 나는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10자만이 할 거야. 뭐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짧은 타이틀 같은 경우에 강렬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겠지만, 굳이 이거를 너무너무 짧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명료성, 그리고 신비성을 좀더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리저스 앤 디스커션 같은 걸 생각을 할 때는 이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워드 리밋 안에서, 그 글자 수 제한 안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경제성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너무 글이 길어진다든지, 너무 지면을 많이 잡아먹는다든지 하면 독자들이 읽어 나갈 때에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경제성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 요소들마다 어떠한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문장 구성할 때 고려할 요소들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명료해야 되고 최소한의 공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래도 문장이 아름답고 우아하면 좋으니까 신비성도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문장을 구성한다기 하는 데만 적용되기보다는 사실 매뉴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